막창을 먹어볼까? 곱창 막창 뭐가 뭔지 몰라서 다 시켰지. 아니 이럴 수가,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막창을 왜 이제 먹었을까? 막창 먼저. 진짜 고소한데요? 맛있다. 특제 양념장인 것 같아. 짜잔. 뭔가 듬뿍 먹고 싶은데 듬뿍이 안 집히네. 이렇게 해서 맛있다. 아 막창 맛있네요. 진짜 고소한데?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? 아, 팍팍 넣어야 맛있는 것 같아. 이게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맛있네요. 와, 내가 왜 이걸 이제 시켜 먹었지? 진작 시켜 먹을걸. 와. 야채 곱창, 당면 먼저. 아, 얘로 받쳐서 먹으려고 했는데 밥에 받치면 되는구나. 괜찮은데요? 매콤한 맛은 좀 적당히 매콤한데,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정도인데, 깻잎 향도 좀 나는 것 같고, 맞네, 깻잎. 깻잎 향이랑 이런 채소의 맛과 약간 매콤한 소스에 당면이 이렇게 딱 묻어서 아주 매력적이에요. 다음은 양념 막창. 그래서 색깔만 딱 봐도 매워 보여. 이 밥에 올려서. 아이고, 아이고. 큰일 났다. 이거 제가 먹으면서 다음 음식으로 먼저 손이 가있고 이러면 이 소리가 겹쳐서 별로 안 좋은데, 나도 모르게 자꾸 먹으면서 다음 거 먹을 거 막 준비하고 있네. 아, 큰일 났네. 아, 얘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? 고소하게. 아,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 아쉽네. 왜냐면 얘 그 고소한 맛이 이 볶음 김치 볶음밥의 이 향에 가려져요.
저 대학교 1학년 때 그 화학 교수님께서 화학 수업 중에 아 요즘 애들 곱창 되게 잘 맛있게 잘 먹는데 아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기름 덩어리라고 막 하면서 그거 먹으면 몸에도 되게 안 좋은데 그거 돈 들여서 자기 몸 버리고 그걸 뭘 그렇게 맛있다고 먹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곱창을 안 먹었었거든요. 왜냐면 비싸서 시킬 생각을 안 해서 안 먹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금까지 안 먹었었는데 그때 먹어볼 걸 그랬네요. 뭔 소리야? 이걸 왜 하는 거야? 이 이야기를. 근데 아 제가 지금 만약 그 교실에 똑같이 앉아 있었으면 교수님 곱창은 진리입니다. 이거는 제대로 된 곱창을 드셔보시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뭐 이러면서 딱 소주 한잔 같이 하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? 뭐야? 상추가 이제 없는 거야? 몇 개 먹었지? 얘랑 찍어서 먹고 한 4개 먹었나? 얘까지?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야? 잠깐만 얘 1인분 시키고 1인분, 1인분, 2인분 이렇게 해서 35,000원 시켰는데 상추를 5개밖에 안 줘? 잠깐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1인분에 한 5개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좀 갑자기 그러네? 일단 먹자. 우리 귀한 금추 아껴 먹어야지. 원래 그 곱창을 상추에 잘 안 싸먹나요? 그래서 조금 주셨나? 왔다. 콜라 타이밍이 왔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. 오늘도 특별 출연해주신 햇님께 감사드립니다. 지금 막창, 양념막창, 야채곱창을 먹어봤는데 제일 지금 사실 맛있는 건 그냥 막창인 것 같아요. 엄청 고소해. 맛있어요. 와 이거 진짜 얘를 2인분 시킬 거예요. 양념 빼고. 왜냐면 양념이 먹고 싶으면 그냥 얘랑 같이 찍어 먹어도 되고 근데 지금 얘도 양념이 있고 볶음밥도 양념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살짝 갈 곳을 잃은 느낌? 어디에서 어울려야 될지 잘 모르는 느낌?
오늘 곱창을 먹으려고 하다가 막창도 있고 곱창도 있고 이래서 뭐지? 하고서 그냥 이것저것 있는 거 다 시켜서 먹었는데요. 맛있습니다. 전 막창이 맛있네요.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꼭 해주시고요. 오늘 어땠는지 또 이렇게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홍!